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SNS에 올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해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글을 남겼습니다. 조국이 윤석열 검찰 비판하려다 언급결에 찬기 누설했네요. 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조국이 울산시장 선거 사건이 대통령 탄핵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고 이 시점에 고백하는 이유는 뭘까요? 조국이 실수한 걸까요? 아니면 대통령에게 서운해진 일이 생겨 의도적으로 흘리는 걸까요? 만약 대통령이 절친 송철호 시장 당선 위에 선거 개입했다면 이건 분명 탄핵 논쟁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개입 안 했다면 당연히 걱정할 것이 없죠. 하지만 조국이 걱정할 정도였다면 대통령 직접 개입 의혹은 커지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의 난동 수준의 인사를 대통령이 감싸는 이유도 설명이 되고요.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는 사이인 최강욱이 검언유착 공작 사건을 주도하는 것도 대통령이 개입을 의심케 하는 정황입니다. 조국이 집힌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 대통령이 정말로 결백하다면 먼저 특검하자고 제안해 결자해지해야 할 것입니다.